안녕하십니까 지님 여러분. 오늘은 유튜버와 함께 떠나는 전남 영상 여행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의 도시 목포입니다. 2021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입니다. 노족봉 예술공원 미술관에서 남도의 맥이라는 주제로 남도 작가 25명의 미술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들의 수목화가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아들이 목포 여행을 한 그림을 잘 그려놓고 왔습니다. 남조 작가들의 화려한 수목 작품들을 보고 계십니다. 갓바위에도 갔지요. 천연기념물 500호입니다. 천연기념물 500호인 갓바위를 보고 계십니다. 탐방로가 있어서 탐방하기 참 좋았습니다. 산세가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한 유달산에 갔지요. 롱 리브 더 킹이라는 김내원님 주연의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유달산에서 바라보는 목포의 시내 전경은 화려하고 정겹습니다.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의 영화 촬영입니다. 목포 낙지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기력이 보강되는 목포 음식입니다. 산낙지를 넣어 만든 비빔밥이지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달성사입니다. 보물 2011호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 3종상 및 시황상을 보유한 절입니다. 극락보전의 모습입니다.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 갔습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공룡화석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두 점밖에 없습니다. 공룡화석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국적인 전경에 카페에도 갔지요. 바다를 바라보며 파는 카페는 정말 이국적이었습니다. 나주 목사 고을시장에 갔습니다. 천년 나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보부상에 조각상이 보이시지요. 전통 문화와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춘 시장입니다. 나주 목자 고을시장을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장날을 맞이하여 시장을 잘 구경했습니다. 꽃같은 시장의 모습을 또 구경했지요. 고을시장에서 만난 문화재 나주읍성 동문 동전문입니다. 나주천이 동쪽으로 영산강을 만나 바다를 이뤘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동전문의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만난 향토 음식인 머릿고기입니다. 소 내장탕은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머릿고기와 소 내장탕입니다. 몽탄 누적 왕건의 전설이 살아있는 무안으로 갔지요. 시경정은 한호 선생님이 논현을 즐긴 정자입니다. 영산강을 즐기는 유채꽃이 화려합니다. 무안의 유채꽃을 아들이 잘 그렸습니다. 몽탄 누적 왕건의 전설이 살아있는 영산강 제2경입니다. 소망의 숲을
수변 생태 공원에서 유채꽃을 잘 즐겼습니다. 무안 전통시장에도 갔지요. 휴게실에 앉아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여행객의 시름을 달랬습니다. 광양 동백 문화 행사에도 갔습니다. 천년의 동백숲을 품은 옥룡사지입니다. 소원 성취의 고장 옥룡이지요. 소풍 추억의 사진전도 보았습니다. 꿈을 이루는 소망의 샘에도 갔습니다. 아들이 광양 동백숲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동백 문화 행사에 옥룡사지로 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숲에서 물을 마시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하신 추억의 사진전을 잘 보았습니다. 동백을 잘 찍고 있습니다.